오늘 이제 선호록과 마음 공부 책 27쪽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27쪽 하기 전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 아주 중요한 선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2쪽을 잠깐 먼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상과 분별상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모양, 모습을 지닌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모양을 지닌 모든 것은 다른 것과 이제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컵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 컵은 시계의 모양과 구분되어서 분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해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 분별해서 인식의 기반이 되는 것, 그런 모든 대상을 분별상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되다 보니까, 근데 이 분별되는 게 진실인 것은 아닌 것이죠. 나에게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모양을 좋아하기도 하는 것처럼 진실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고 나쁜지 이런 분별의 기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상에 집착해서 나는 이건 싫고 이 모양은 좋으니까 이 모양은 내가 집착하겠다. 그래서 내 걸로 더 취하겠다. 했는데 취해지지 않을 때 괴롭고 또 이건 싫으니까 내가 거부하겠다. 하는데 자꾸 내게 다가올 때도 괴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상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 얘기했고요. 이제 그 보니까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모습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분별상, 상을 지닌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는 것이고요. 또 모습을 취한다면, 상을 취한다면 어떤 특정한 상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또 이것이 좋다, 뭐 이렇게 취해서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마구니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사도에 떨어진다. 모습을 취하는 것 자체가 마구니에게 사로잡히게 만들고 사도에 떨어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또 모든 모습은 전부 허망하니 단지 모습을 취하지만 말라. 또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으면 될 뿐 달리 할 말은 없다. 이 선에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취하지 마라, 상을 취하지 마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고 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을 나눠놓고 어떤 특정한 것, 이게 이제 물질적인 대상만을 그 분별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이미지, 모양 이런 것들도 다 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또는 뭐 사랑, 질투, 뭐 애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이고요. 또 내 가치관,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것도 이제 상에 치우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집착하게 되었을 때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이제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견해라는 상에 집착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견해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뭐 윤리, 도덕, 사상, 철학, 종교, 뭐 주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특정한 사고방식이 옳고 이런 것은 틀렸다 하는 어떤 가치 기준을 정해줍니다. 뭐 불교적인 가치 기준, 기독교적인 가치 기준, 또 뭐 철학도 다양한 철학마다의 가치 기준이 있어서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궤범화 시켜서 딱 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으면 옳고 여기에 틀리면 잘못됐다. 사회에서도 특정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면 괜찮은 사람이고 지키지 않으면 나쁜 놈이다 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의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곳에서는 전부 다 특정한 상을 만듭니다. 견해라는 상을 만들어서 거기를 집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공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나는 뭐 특정한 사상을 공부했다, 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공부했다, 나는 뭐 불교적인 가치관을 공부했다, 뭐 기독교라는 뭐 성경을 공부했다. 그 모든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러한 어떤 내 안에 있는 가치 기준, 상, 이 궤범,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곳에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불교를 그렇게 알면서 불교라는 가치관대로 나는 살겠다, 나는 불교적인 어떤 견해, 불교적인 교리에 입각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불교 공부할 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에서 공부한 방식, 세간의 방식.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받아 적으면서 불교적 가치관을 내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는 불교식대로 사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야 아들아 이놈아 너는 불교를 좀 알면 참 행복할 텐데, 해서 아들한테 불교를 강요하기 시작해요. 불교식대로만 살면 행복하다, 이거는 바른 진리답게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틀을 정해놓고 거기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근데 이제 진정한 불교는 그러한 출세간입니다. 세간에서의 그런 특정한 견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견해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분별심이고, 그것은 곧 나와 남을 가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교적인 특정한 가치관이 있다, 거기에 철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불교적이지 않은 가치관은 배격하는 사람이잖아요. 불교적인 가치관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것과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고 인생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놀랍게도 쥐일 게 없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교리도 얘기하고 가르침도 얘기하고, 끊임없이 부처님도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세 열반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해놓고서 거기 집착하지 마라, 이건 실체가 아니다, 이건 쥐일 무언가가 아니다, 머물지 마라, 무주, 무념, 어떤 특정한 생각에도 고집하지 마라, 무집착, 무아, 이렇게 끊임없이 쥐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도 다른, 불교만이 가지는 뭐랄까 광대무변함이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세속에서 배워왔던 공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는, 완전 범주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공부하던 방식처럼 공부하면 이 공부는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존 방식대로만 접근해 봤기 때문에, 또 불교를 공부할 때도 기존 방식대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불교의 본질을 딱 얘기해 주면서 방편을 딱 깨뜨리려고 하면 반발을 해요, 불자들도. 나는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불교라는 딱 이게 있는데 왜 이게 아니라고 합니까? 하고 이제 막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근데 모든 경전과 어록을 보면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불교적 가치관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대승불교의 반야심경이 그거잖아요. 소기불교에서 삼법인, 사성제, 12처, 18계 모든 불교 교리를 다 설명해 놨고 해놨더니 사람들이 거기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그걸 사로잡히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교리를 얘기해 줬는데 그 교리에 사로잡히니까 반야심경에서는 뭐 색직시공, 공직시세, 수사양식, 역부여시, 오온개공, 뭐 무안이비서시는 무색상향미촉법, 뭐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심지어는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다, 전부 다 타파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에서 멀쩡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충격적으로 깨뜨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그걸 쥐고 있어요.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뜨리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 좀 이게 적절히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방편을 섞어서 이렇게 해주지,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깨고 싶지 않은, 이게 불교라고 여겼는데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깨지 못했던 그것을 오늘 이제 깨기 시작합니다. 27쪽에 오늘 나온 걸 잠깐 보겠습니다. 외도는, 외도라 했습니다. 누가 외도느냐? 외도는 부처의 참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은 부처의 참뜻을 모르고
힘써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으니, 힘써 마음 공부하고 힘써 불교 수행하고 힘써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삼아왔습니다. 성인의 뜻과는 어긋난다. 하루 종일 바쁘게 염불하고 경전을 뒤져도 신련스러운 본성이 어두우면 윤회를 면치 못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염불하고 경전 독송하고 뭐 진언 다란히 외우고 절하고 좌선하고 이런 끊임없이 갈고 닦는 수행,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불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불교 아주 신심이 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외도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외도다. 외도는, 저는 그래도 외도라고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적절히 하면서, 방편으로 이렇게 적절히 닦아가면서, 그러나 이 바른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얼마나 유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과격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과격하다고 생각을 하시던데, 제가 과격한 게 아닙니다. 이 선사 스님들은 정말 과격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외도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우리한테 니네들 완전 부처님 법도 모르는 외도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외도는 부처의 참뜻을 모르니까 힘써 마음 공부하고 막 힘써 공부하는 걸 최고로 삼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염불하고 경전을 뒤져도 바른 본성, 자기의 본성에 어두우면 윤회를 면치 못한다, 괴로움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